예, 안녕하세요, 정청래 의원님. 네. 예, 아까 새날 막 3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 보는 거 봤는데, 제가 네. 새날 끝나고 지금 2만 명 가까이 있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오늘 우리 스타트업 TV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토론 평가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 토론은 네. 제가 이제 학교의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은 학교 이사장. 네. 학교를 경영해야 되니까 아니야, 해가지고 우리 학 이재명은 학교 이사장. 그치, 이재명은. 네. 제대가 뭐라겠죠, 지금? 이재명은 학교 이사장. 이재명은 학교 이사장. 윤석열이라 그랬어요. 아, 윤석열은 전학온 네. 그건 부장학생. 불량학생이었죠. 그리고 심상정은 교장선생. 교장 선생님. 그리고 착한 반장. 이렇게 안철수는 얘기했잖아요. 착한 반장이라고 지난번엔 얘기했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이제 축구로 비교하자면, 이재명은 네. 리베로 골게터. 아, 전철은 공격수, 골게터,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최전방 공격수는 이제 포지션상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상정. 예. 심상정은 슛 난발 선수. 아. 네, 근데 골대로는 잘안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난사하는, 네네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예. 예,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골을 넣으려고 계속 시도하는데 예. 결국은 골을 못 넣는 네. 그런 선수고요. 윤석열은 오늘 보면서 보니까 네. 좀 태클이 강한 반칙 선수, 뭐 이런, 그러다 또뭐 침대 축구, 뭐 자살골, 뭐 이런 이미지였어요, 저는. 예. 전반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대장동 가지고 네. 동의하십니까? 그거 몇번 했죠? 다섯 번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섯 번. 특검 받으실 이제 겁니까? 예. 어쨌든 그게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장면 네. 이었고, 저는 오늘 그 이것 채널에서 보세요라고 응수하는 윤석열 태도도 굉장히 불량해 보였거든요. 그게 이제 시청자가 보고 있고 국민이 보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전형적인 검사, 피의자 취조하듯이.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책상 치면서 이 보세요,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피의자. 그거. 그렇죠. 뭐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구두발로 책상 발로 탁 올려놓고 이거 예. 보세요. 피의자 다루는 것 같은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TV 토론은 싸워서 이긴다고 득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카피, 태도, 이미지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남는 잔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정책을 잡고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정책을 설명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차분하게. 그 장면이 돋보였고, 가장 재치 있는 장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 야구장 얘기 했었잖아요. 안철수가 그 담장을 네. 빗대서 그 판넬을 꺼냈죠. 그랬을 때 저거 뭐라고 답변하지? 했는데 담장을 낮추는 거. 야, 저도 금방 그거는 완전 압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최민희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강론을 모르면 총론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게 명답이네. 예, 그리고 또 TV 토론은 구체적인 디테일, 숫자, 뭐 데이터 이런 것까지 알면 금상첨화지만, 네네. 방향을 알면, 그렇죠. 갈 곳의 방향을 알면 구체적인 디테일을 몰라도 네네. 토론이 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강론도 모르고 총론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복지 정책, 네. 오늘 뭐 그거 나오지 않았지만 유보 통합, 뭐 예를 예. 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네. 아, 유보 통합은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방향이 맞으면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숫자가 몰라도 토론을 이제 그 계속 할 수가 그러니까 있는데, 낄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응변도 가능하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뭐뭘 모른다, 이건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거지만 강론도 총론도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 들어오면 불안하고, 본인한테 질문하라고 그러면 보고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실제로 그가 내뱉은 말, 뭐 단어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네. 말하는 사람의 그 표정과 태도. 아, 저건 뭘 모르고 얘기하는구나. 그 이해도가 없어 보여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네.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오늘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졌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내일 이제 오늘 이제 12시가 넘어서 이제 그 네. 목요일이고 3월 3일이고 이제 금요일부터 네. 사전선거가 네. 시작되는데 네. 요즘 정청래 의원님 일정이 되게 바쁘시던데 네. 의원님 오늘 어제 아니 오늘 어디 또 지원유세 나가셨습니까? 오늘은 어디더라? 광주를 가나? 오늘 또 가세요? 목요일날? 네네네. 언제 올라오세요 서울로? 갔다가 하루 자고 경기도 그 다음날 돌고 네. 그 다음에 제주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6일, 7일, 8일 우리 빨리 계획을 해야죠. 7일, 8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틀간은 제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 이틀 때 우리 유튜버들이랑 같이 네, 그거 한번 짜보자고요. 예, 그거 저희가 짜고 있으니까 의원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 그리고 네,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전투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역대 사전투표가 제일 높았던 게 26점 몇 프로예요. 그게 지난 대 총선이었습니다. 네네. 21대 총선. 예, 예. 우리 180석 얻을 때. 네네. 그 두 번째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것이 지난 대선이었어요. 그래서 사전투표가 높으면 네. 민주당이 승리한다. 그렇죠. 예. 하나 예외는 지난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그때는 뭐 워낙 안 됐으니까 그렇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전투표 하겠냐 45-6%가 나오고요. 국민의힘은 18-9%가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사전투표가 이번에 높다는 것은 굉장히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전투표는 꼭 하셔라. 네. 이런 한 말씀 드리고 의원님 사전투표 몇 프로까지 예상하고 몇 프로까지 기대하십니까? 저는 우리 그 보좌진들하고 내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전투표가 27% 이상을 못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9% 이 정도. 의원님 저랑 내기예요. 저 32%. 그래서 저는 30% 넘으면 굉장히 좋은 징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전투표가 왜 높아야 되냐면 네. 우리가 네. 사전투표를 했어요. 네. 그럼 주변에 얘기를 해요. 나 찍었다. 나랑 비슷하네. 너도 찍어라. 오. 그래서 사전투표한 분들이 예. 가장 적극적인 선거 운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이종원 PD가 그렇게 똑똑한가? 예, 제가 며칠 전부터 사전투표하고 나서 예. 그냥 그 다음 날부터 한 3일, 그 나머지 한 4일 동안은 무조건 외식하라고. 나가서 혼자 밥 먹다가도 너 누구 찍었어? 나 이재명! 이렇게 혼자 떠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종원 PD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네.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전투표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하고요. 네. 예.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예. 이대남 얘기하는데. 네. 이대남이 설령. 윤석열이 좀 높다 할지라도 그게 100대 0이 아니에요. 그렇죠. 몇 프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를 전체화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기는 거 가지고 이대남이 중요한 것처럼 여가부 폐지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반드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30 여성층에서 네. 2030 남자들에서 얻는 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잃고 있다. 그렇죠. 예, 네, 저도 다시 말해서 2030 여성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투표율도 여성층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손해가는 장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어떤 인사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준석이 그거 거기서도 망쳤고 그렇죠, 망쳤고 단일화도 망쳤고 뭐 그래서 불만이 좀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2030에서 저는 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토탈. 그러면 2030에서 비기거나 좀 이기거나 4050이 앞서잖아요. 네. 그리고 63세까지는 우리가 이겨요. 네. 63세가 뭐냐면 60년생이거든요. 네. 그게 80년대 학교 다녔던 학번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30부터 63세까지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다면 네. 무슨 수로 이기겠냐는 거예요, 윤석열이. 네.
좀 과학적인 분석 같지 않습니까? 제가 더 과학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지금 민주당의 네. 이재명 후보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40대, 50대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40대, 50대들이 지금 선거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자식들이 20대고요. 부모님들이 네. 70대, 80대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낀 세대가 양쪽을 다 지금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네. 7, 80대도 이재명 후보 표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85세인데 저희 네. 어머니가 어제 방송 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밥갈기로 7명을 할머니들을 설득했다고. 네. 그러니까 40대, 50대의 역할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대 인플루언서죠. 낀 세대. 가정으로, 예. 가정으로 치면 가장이에요. 가장. 예, 예. 가장 세력.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시태그 우리 가족은 결정했어요. 이걸 또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것이 시작된 연원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네. 우리 가족은 결정했어요.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네. 또 하나의 슬로건이고 실제 운동이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이번 대선에 가장 좋은 슬로건이랄까 뭘까?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실제로 먹히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도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외쳐요, 그거를. 네네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유세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예. 2030 여성층에서 진짜 적극적이에요. 엄지척, 손 흔들고 하는 게 2030 여성층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지만 네. 어쨌든 깜깜이 들어가기 마지막 여론조사는 비등비등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현장의 바닥 민심하고 좀 다르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이후에 중앙선관위에서 유권자 투표 심리 분석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네. 당일날 결정한 게 6, 7% 정도 돼요. 아, 의외로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을 좌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윤석열, 뭐 이재명 이렇게 프랭카드에 네, 네. 누가 더 일을 잘할까요? 이거 시민들이 막 붙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주목하면서 그런데도 적극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네. 마지막 날에 결정하는 것도 6, 7%니까 네. 그까이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네.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힘을 얻는다 용기 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의원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서울 끝까지 더 마포에서 더 압도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정청래 의원님이셨습니다. 네. 참 좋죠. 제가 여러분들 하나 또 팁을 하나 줄까요? 제가 아까 어느 분이 그랬죠. 의외로 개총수가 쪽 똑똑하다. 제가 의외로 여러분들 이 선거 분석 이런 거 잘 하잖아요. 이대남 걱정하지 말라고 예전부터 제가 이대남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력이 세고 그러지만 이준석은 결국은 일베를 양성화시킨 거다. 음지에 있던 일베들을 끌어냈는데 그거는 결국은 나중에 그 역효과 온다.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20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방법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낮에 편의점 많이 가시죠? 알려줄게 잘 들어요. 다 해본 거야. 낮에 편의점 많이 가시죠? 뭐 담배 한 갑을 사든지 뭐 사시죠? 계산을 하죠? 대부분 20대 남자 아니면 20대 젊은 분들이 있어요. 그쵸? 밤에도 그렇고 편의점의 알바는 아직도 20대 젊은 분들이 있어요. 그때 유튜브를 틉니다. 계산하기 직전에 유튜브 아무거나 켜요. 아무거나 유튜브를 켜고 아유 진짜 윤석열은 아니네. 아유 진짜 무식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카드를 꼽는 거예요. 카드를 딱 꼽으면서 대부분 여러분들 편의점 가면 다 20대 남들이거든요. 딱 꺼지면서 아우 진짜 윤석열 무식하네 아우 그러면서 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통해요. 저는 꼭 편의점 들어갈 때 유튜브를 켜요. 그래갖고 이것저것 산 다음에 결제할 때 유튜브를 보는 척 하면서 아 진짜 어떻게 이걸 모르냐 진짜 무식하네 윤석열 그러면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올 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20대 여분들이나 20대 남들이 굉장히 여론에 촉각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걸 실천해 보세요. 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의 고관여층이 아니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의외로 그 윤석열에 대한 욕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스스로들이 어디 가서 윤석열 떠들지를 못해요. 굳이 이재명 찍으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야 어떻게 대선 후보가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아우 얼마죠? 아 카드 여기요 이렇게 하면서 나올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마디씩만 해놔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예의를 굉장히 수고하세요 라고 한마디 해주고 나오시면 우리 20대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편의점 하루에 한 번씩은 가잖아 여러분들. 꼭 갈 때마다 젊은 친구 있을 때 꼭 어우 너무 무식하다 윤석열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오세요. 굳이 이재명 찍으라고 할 필요 없고 샤이 윤석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의 팁이에요.